3039번님의 문자 사연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휴젤입니다. 라고 하시면서 135,800원 비중은 15%입니다. 제가 이거 손실 중인데요.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? 전망과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.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이 손실을 좀 줄여보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. 전망이 좀 괜찮을까요, 전문가님? 사실은 저는 제약바이오 쪽은 보는 종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솔직히 4분기 때는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보톡스 관련이라서 네. 메디톡스가 대장이고 네. 그 이후엔 이제 뭐 소송 걸었던 회사들은 주가가 다 난리가 났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휴젤도 반등 구간으로 들어와 보이긴 합니다. 대신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실적이나 그런 부분으로 가만히 안 되는 종목들은 저는 좀 겁내긴 하는데 휴젤은 사실 실적은 나옵니다. 근데 네. 이제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뭐 그 배양세포로 인한 화장품도 지금 뭐 인체 지방 유래 화장품 관련도 나왔고 대신에 지금 보톡스 관련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일자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현재 낮진 않습니다. 역시 1조 5천억이기 때문에 대신에 3천억에 1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예측치가 나와 있고 재무제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담보로 인해서 이 정도의 시총을 받는 건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저는 추가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. 보시게 되면은 2021년부터 지금 점프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 시총이 낮진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자리가 제 1차 목표가입니다. 240선이 지금 안착이 돼 있는데 1차, 2차로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나쁠 것 같지 않고 기관이 들어온다는 건 조금 청신호입니다. 외국인 매도는 했지만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은 위로 단기 급등하게 되면 13만 5천 원대가 1차 목표가가 되고요.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장대 음봉 나온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의 중간 정도인 15만 원이 일단 추세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. 위치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의 하락세를 다 메꾸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최종 목표가는 16만 5천 원대가 되겠지만 그래도 13만 5천 원이면 저는 솔직히 비중 15%면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. 15만 원, 최종 목표가 16만 5천 원이라고 5천 원으로 말씀은 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은 240선 안착이 되고 지금 정배열로 바뀌는 초읽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1, 2 정도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수반하는 게 나오는지 그리고 또 하나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지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고요. 현재 위치에서는 11만 원 초반권만 이탈 안 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. 그래서 박스권에서 약간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하니까 좀 4분기 때까지 지금 바이오가 저도 제약바이오가 좀 좋은 분위기를 탈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막 4분기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청신호가 좀 기관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1, 2주 정도 흐름을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